제가 원래는 이렇게 사실 아역부터 해서 연기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드라마보다 예능 프로를 더 많이 좋아하고요. 정말 다 봐요, 예능 프로. 예능 프로에서 전혀 제가 할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예. 근데 우연하게 제가 이제 시즌 1 때, 네. 박준금 선배님, 그렇죠. 네, 커플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준금 언니와 친분 때문에 그렇죠. 출연하게 됐는데 그 인연으로 제가 시즌2에 하게 됐어요. 예능을 좋아하시고 출연하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 첫 고정 출연이 결혼이라는 주제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뭐가 부담인데요? 저랑 딱 맞죠? 결혼하고 싶은데. 아니, 네네. 이런 예능이 어딨어요? 시집도 네네네. 보내주는데.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도 하면서 연애도 하고 얼마나 아, 다 좋아요. 잡으셨네. 네. 이제 장서희 씨가 제 아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왜, 뭐, 대중들은 좀 이제 드라마 속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좀 강할 것이다, 좀 그렇죠.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제 아이스크림 모델 할때그 소녀 장서희의 모습이 머릿속에 먼저 있었어요. 네. 조금 강할 것 같고 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 이미지가 있다면 실제의 장서희의 모습은 남자를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일단 대화가 통해요. 네. 예,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물론 인형같이 이쁜 외모. 아, 네네. 저는 만화에서 그냥 나온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맞죠. 봤을 아, 때. 지금 세대 예, 맞으셨어요? 네. 실제로도 순정 만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걸 닮아가나 봐요. 예, 그리고 뭔가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실수하는 모습들이, 의외의 그런 허당의 모습이, 사랑스럽죠, 또. 예,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 우리 문숙 씨는 정말 생각 외로 이상 밖으로 정말 장점이 많으신 분이에요. 일단 네. 섹시해요, 아주. 같이 있으면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예. 아, 네. 생각 외로 여러분들 정말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밖에서 보는 것하고 네. 집에서 보는 것하고 그리고 1층에서 보는 것하고 네, 지하에서. 저희 침실이 2층인데 아, 2층이요. 2층에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르다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이 썸만 타던 커플이 같이 살면 어떨까 궁금해 하셨는데 네. 진짜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같이 있으면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아하. 무한한 매력이 있으신 네. 분이시고 요리를요. 와. 아, 장서희 씨가 못 그냥 하시나요? 자판기예요, 요리가. 그래요. 보통 자판기가 아니라 정말 말만 하면 즉석에서 뭐 척척척척척 정말 왜 여태까지 시집을 안 가셨는지 남자분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물론 제가 아주 복을 횡재를 누리고 있는데